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때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눈으로 배웁나이다. 우리 김성윤 PD 수요일마다 매일이죠?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사랑했다를 진행하는데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워서 늘 이렇게 도전해서 같이 진행하다 보면은 제 자신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을 많이 받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해주실 여성 사역자들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귀로 듣기만 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눈으로 뵐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고 또 즐거움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또 대단히 제 많은 식구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찌 그리 선하시고 아름다우신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저희가 마음껏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구별하여 사랑하여 준 귀한 여성 찬양 사역자들을 이곳에 한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목소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사랑만으시니 깊이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전능하신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오직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새로운 은혜 가운데 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원합니다.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전에는 멀리 있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 밤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만 강건케 되고 거룩케 되고 순결케 됨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삶을 새롭게 하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창지 치우시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신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크게 올려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성 사역자,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 송정미입니다. 극동방송과 또 오늘 귀한 하나님에게 우리 신천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만나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밤새 찬양하시고 싶으시죠? 네.
네, 저희들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또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우리 여성 찬양 사역자들이 10년 이상 된 여성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이크를 내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교제들을 함께 나누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주셔서 우리처럼 여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우리가 참 모였는데 너무 주님만의 풍성한 교제가 돼서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홀로 되신 사모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콘서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의 아주 오래된 선배님이신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중국에 찬양 사역자로 가셔서 찬양 신학교를 하시는데 그 가족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돼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찬양들을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내놓는 심정으로 같이 나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모든 찬양 사역자뿐 아니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올인해서 사역하시지만 그러나 가족을 갖지 않으시고 평생 홀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사시는 싱글 여성 사역자님들, 목회자님들이 은퇴되어서 함께 사시는 집이 있습니다. 성동구의 베다니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자녀분도 없으시고 정말 주님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어미의 마음으로 평생 나눠줄 것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다 나눠주시고 이제 이 어버이날에 아무도 차지하지 않고 아무도 카네이션을 달아줄 수 있는 없이 그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아파하시고 또 영적으로뿐 아니라 또 육적으로도 너무 아파서 오늘도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퇴원하시고 그렇게 평생 지팡이 집으시고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어서 우리들이 함께 이 시간에 연주와 그리고 노래로 함께 조금씩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아놓고 갈 것 없다. 네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와라 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셨죠? 많이 은혜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시는 차비 외에는 함께 우리가 좀 헌금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을 통하여서 그 은퇴 여성 목회자들에게도 회복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들 축복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귀한 헌금의 시간에 특별히 이 귀한 장소뿐 아니라 마음으로 이 콘서트를 프로듀서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고 같이 축복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정말 영원토록 사랑했던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고 늘 누리면서 영생의 소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받지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린들 우리 마음에 품었던 죄악이 더 많은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진 달란트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그 모든 달란트는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 받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가진 핍박을 당했던 그 시대에 가장 고통과 핍박과 아픔을 당했던 방랑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작은 자, 즉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그 작은 자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성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신부로 생각하고 가족도 없이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평생을 헌신하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후는 참 힘들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이분들에게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느냐? 바로 그 소자가 그 당시에 유리 방황하면서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없어질 물질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어차피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늘 기회로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재밌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재산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땅의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하도 졸라서 그러면 가방 하나만큼 담아갈 수 있게 허락을 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동산 동산이 있는데 가방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꾀를 내가지고 다 금덩어리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가방 안에 다 넣으니까 모든 재산이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이럴 줄 몰랐을 거야. 신나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천국 문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소지품 검사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도 소지품 검사를 하나? 보더니 베드로가 이런 건 못 갖고 간다. 나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참 이상하네요 아저씨, 이거 천국 도로 포장 재료인데 이거 뭐하러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돼 있어요? 그 길이 다 황금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모아놓은 거요, 가져갈 수도 없지만 가져가봤자 흔하디흔한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것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낌없이, 아까 송정미 사역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차비 빼고 다 드리자고. 그래서 많이 갖고 싶은 분은 후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낌없이 드립시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배단에 있는 많은 연로하신 여성 사역자님들, 그분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저희로 말미암아 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합당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연로하신 여성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손길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일 적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사업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우리의 가락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 세미한 소리에게 큰 박수 드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간구함과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뤄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크게 올려드릴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님들께서 이렇게 지금 찬양으로만 헌신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CD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CD를 판매한 금액도 전액 배단이의 집에 이렇게 기증하시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잖아요. 목소리만 고운 게 아니라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나 정말 본받을만하고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실 때 아까 제가 차비만 남겨드려서 CD를 살 돈이 없을까봐 걱정. 그래도 남겨주신 분들 다 털고 가시기 바랍니다. CD 많이 구입하셔서 그걸로 또 배단이의 집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귀한 마지막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그 귀한 생명을, 그 피와 물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마저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찬양 사역자들과 또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주님을 높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베다니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여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